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준상입니다. 어느새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400명이 되었습니다. 400명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기본적으로 심리극 중심의 드라마 치료와 관련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치료에 관심 있는 분, 드라마 치료 활동 중인 분, 드라마 치료를 경험하고 싶은 분에게 연구소 콘텐츠가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기회되는 대로 정신건강 증진과 유지에 도움될 만한 콘텐츠들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롭고 독특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부터 북한산 풍경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실에서 찍은 북한산 풍경을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면서 북한산 풍경을 유튜브에 공유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 한 잔과 함께하는 북한산 풍경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풍경을 타임랩스 스타일로 축약해본 것이 2분만에 보는 북한산 풍경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버티는데 큰 힘이 되어준 원동력은 가족, 유튜브, 그리고 북한산 풍경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드치 연구소에서 촬영한 북한산 풍경을 통해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400명 구독 감사 인사와 함께 월 회보 사이코드라마의 공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월 회보 사이코드라마의 공간 제1호입니다. 1994년 11월 24일 제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제10호부터는 사이코드라마의 쌍시옷 표기를 바꾸어 격음화 현상을 배제한 사이코드라마의 공간으로 이름을 바꿔서 발행했고 제20호부터는 월 회보 별자리로 이름을 바꿔 발행되었습니다. 저는 편집장을 맡았었고 1994년 11월에 발행된 제1호부터 1996년 8월에 발행된 제22호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기고한 글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1995년 10월 24일에 발행된 사이코드라마의 공간 제12호에 실렸고 제목은 나의 첫 사이코드라마입니다. 원문을 약간 다듬었습니다. 나의 첫 사이코드라마. 1991년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비행청소년 대상 사이코드라마에 관객으로 참관한 것이 나의 첫 사이코드라마였다.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고 맨 뒤 구석에 자리 잡았다. 사이코드라마는 정신병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병원도 아닌 청소년회관이라는 곳에서 비행청소년 대상의 사이코드라마를 진행한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떤 비행청소년은 사이코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라고 말했다. 사이코드라마가 시작되고 의문이 하나 생겼다. 1980년대 중반 MBC에서 방송했던 사이코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에서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주인공이 되어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난해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청소년회관 사이코드라마는 정신과 의사가 진행하는 것만 내가 TV에서 보았던 사이코드라마와 동일했고 나머지는 생소했다. 진행자는 간단한 설명 후 관객석에 누군가를 무대 위 주인공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주인공과 대화 나누면서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무대를 꾸미고 연극 장면을 설정했다. 진행되는 연극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재미있어서 턱이 얼얼할 정도로 웃었다. 그러던 중 주인공 스스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말하면서 현실을 다루게 되자 TV 드라마에서 보았던 사이코 드라마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주인공의 현실은 사회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것 같았다. 범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이 사회 문제를 예리하게 잘 꼬집는 독특하면서 괜찮은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괜찮았고 비행 청소년 역할을 맡은 주인공의 연기도 괜찮았다. 계속 웃음이 터질 정도로 재미있다가 모두가 진지하게 주인공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흥미롭고 신비스러운 연극이었다. 그리고 주인공이 관객석에 있다가 무대로 등장한 것은 파격적인 연출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들으니 주인공은 그냥 무대 위로 올라온 비행 청소년 중 한 명이었고 자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해 순간적으로 진행된 연극이라고 했다. 이런 식의 독특한 연극이 가능하다니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사이코 드라마를 진행하는 정신과 의사도 대학생들과 연극인으로 구성된 배우들도 사이코 드라마만큼이나 신비해 보였고 각자의 개성과 에너지가 부러웠다.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비결이 있을까? 나도 참여하고 싶지만 즉흥 연기를 해본 적 없는데 만약 내가 무대 위에 선다면 이분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청소년에 관한 사이코 드라마에 함께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모든 사이코 드라마가 반드시 처음 청소년 회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재미있고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고 보조자로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매번 새롭게 맞이하는 다양한 주인공들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나는 보조자로 참석했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 된 듯한 독특한 경험도 해보았고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막연했던 말들이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나오는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과 경험들은 또 다른 배움이 되었고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반성으로 이어지면서 개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자발성과 창조성, 사람들의 인연이 어우러지면서 하면 할수록 새로우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이코 드라마. 처음 사이코 드라마를 접한 뒤 실망스런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 내가 처음 본 사이코 드라마가 재미없거나 난해하거나 지루했다면 이렇게 계속 참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쩌면 처음 청소년 회관에서 느꼈던 사이코 드라마의 신비로움이 나를 계속 이끈 것은 아닌지. 이상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 제12호에 기고한 나의 첫 사이코 드라마였습니다. 1991년 제가 처음 심리극을 경험했던 청소년회관은 서울 지하철 을지로 3가역 부근에 그대로 있고 현재는 시립서울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심리극이 끝나고 뒤풀이를 했던 빈대떡집도 청소년회관 건물 맞은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는 청계천이 복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계천 자리에는 아스팔트 도로와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는 심리극 관련 자료가 한정적이었고 인터넷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데 한계가 있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당시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우기 위해서는 특정 심리극 진행자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는 심리극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들어진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은 1990년대 초중반 심리극에 대한 저희 열정과 시행착오가 고루 반영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 또한 계속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의 열정과 시행착오가 반영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까지 한참 먼 길을 돌아가야 했고 지금도 먼 길을 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자신의 열정이 많이 반영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나만의 심리극을 구축하면 좋겠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나만의 심리극을 구축하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드치 연구소의 독특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00명의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